반갑습니다. 저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김재훈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같이 울려줄 때 음악은 아름다워집니다. 음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멜로디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작곡가들은 멜로디 쓰는 것도 수없이 기초 연습 반복하고 화성도 수없이 연습하고 반복하고 리듬도 수없이 써보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 선율 가지고 그냥 이 멜로디를 쓰는 걸 연습을 해볼 겁니다. 맞아요. 잘하고 있어. 빰빰빰. 여러분 이 8가지 리듬이면 이 세상에 있는 95%의 음악을 다 작곡할 수 있어요. 음악의 목표를 정하고 해도 돼요? 그러세요. 작곡가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주세요. 네? 어? 7, 3, 5, 7, 2, 4, 2, 4는 없나요? 자 없어요. 똑바로 안 그려도 됩니다. 아, 8개 다 사용해도 돼요. 고생하셨습니다. 잘했어.